스피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가져오신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길건우 FC의 종목입니다. 고려제강을 시작으로 현대그린푸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네이처홀딩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한규성 대표는 금호건설, S&T 중공업, 미스터블루, 하이브, GN1 에너지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편안하게 궁금한 점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길건우 FC부터 먼저 첫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고려제강을 가져왔는데 네. 최근에 대부분의 차트들이 보면 조금 올라가다가 또 조정당하고 맞아요. 올라가다 조정당하고 네.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르느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고려제강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재 전문 제조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선재가 자동차, 기계, 건설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근데 선재라고 하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철강재를 1차 가공해서 아변강재라고 하죠. 얇게 빼놓은 거를 네. 또 가공을 해서 와이어 로프. 그러니까 공사장이나 그다음에 뭐 도로, 그다음에 항만 뭐 이런 데 보면 와이어 이렇게 철로 된 거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선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타이어 코드라고 해서 거기도 또 안에 들어가는 게 선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매출의 60%가 선재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매출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또 87%인데 최근에 여러 정부들에서 뭐 인프라 구축에 여러 가지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도로, 항만, 기반시설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선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쟁사가 만호제강, DSR제강 등이 있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 매출 위주예요. 그런데 네. 고려제강은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제강 글로벌적으로 기반시설 인프라 확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금호건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금호건설인데요. 뭐 말로만 들으면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울림 아파트가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호건설은 조금은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뭐 빈살만의 손끝만 스쳐도 뭐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빈살만이 이제 오일머니에 의존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타개를 하기 위해 이제 관광 국가로 좀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자, 특히나 사우디 쪽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킹살만이라는 공항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300조. 어마어마합니다. 네옴시티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금호건설은 이 금호 계열사에 있는 건설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항공사를 건설하는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바이 쪽과 그다음에 아부다비 공항, 그다음에 인천 공항 이런 것들을 다 현재 시공을 했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공항에 대한 건설 수주를 오히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런 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매물에 대한 소화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큰 수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건설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건설 킨상만 공항에 대해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항 건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FC님의 두 번째 종목 현대그린푸드인데요. 단체 급식과 관련된 기업이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네. 이번에 이제 자회사 그 지주회사 개편을 할 때 네. 신설 법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그린푸드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 밑에 자회사가 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틀 제외하고 외국인이 꾸준히 샀어요. 네. 네, 왜 이렇게 샀냐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가 그래도 오래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 뭐 이제 우려가 사실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적들이 대부분 쪼그라들었는데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100%가 늘었어요.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급식 부분이 조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268% 정도 많이 네. 늘어나면서 실적 자체가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네. 단체 급식 들어가는 데가 네이버, 테크윈, 녹십자, GS칼텍스, 뭐 여수공장 이런 데 네. 대부분 들어가는데 여기에 공장 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네. 거,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자재 유통도 좀 많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태능 선수촌, 메가스터디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여기서 한 54% 정도 늘었고요. 최근에 군대리아 옛날에 들어보셨죠? 네. 군 병영식에서 매출이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식자재가 꾸준히 공급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쪽 부분, 외식 사업부, 그다음에 유통에서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S&T 중공업 한규선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요. 오늘 살짝 밀리고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조금 많이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하방해서 끌어올렸기 네. 때문에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엊그저께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이제 폴란드 쪽에서 이제 1조 2천억 원이라는 선지금을 이제 또 내놓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 쪽으로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데 자, 그중에서 일단 S&T 중공업을 보자라고 한다면 네. K9과 K10의 이제 장갑차와 자주포 쪽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갑차에 대한 부분을 뭐 전체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것은 아니고요.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장갑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심장이라고 하죠. 저희가 엔진을 공급을 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쪽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폴란드에 현재 실사단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같이 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자, 그쪽에서 이제 들리는 좀 얘기들에 따르면 네. 이 엔진 가격을 그냥 부르는 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다라는 소문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기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겹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실적 발표가 있는 시점, 그 시점에는 숫자로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확인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실적 수주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접근이 상당히 좀 용이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중공업 글로벌 시장으로의 우리 방산업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FC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주 뭐 항공청이라고 이제 내년에 네. 이제 개청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슈가 나올 때 조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우주 관련 테마들은 네.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올 때마다 그전에 뭐 누리호 발사. 그러니까 네. 항상 이슈가 공개가 딱 되고 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항상 주가는 조정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청 자체가 개청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꾸준한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미 달 탐사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얘기한 아르테미스 1호가 네.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아마 24년, 이제 내후년이죠. 그때는 2호가 발사가 됐는데 직접 사람이 탈 예정이고요. 25년도가 되면 달 착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시험을 발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 꾸준한 이 테마는 상승 테마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테마만 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캔코아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되면서 여객기를 화물기 개조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 꾸준하게 실적이 오르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미 발사체 파트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발사체 이제 특수 소재가 있는데 이미 네. 나사랑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오늘 누리호 4차 추가 발사에 대한 수주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주항공청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지금 시중 자금들이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 좀 빠진 애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쏠려서 그렇다라고 인식하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미스터블루입니다. 저희가 뭐 20파워 2가 시간에서도 콘텐츠 뭐 IP와 관련된 이야기 했거든요. 네, 대표적인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일단 포문을 열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스터블루 뭐 최근에 지금 딱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약 80% 정도의 수익을 더 높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이 없다가 현재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오르게 되니까 이제서야 좀 관심이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면 기반이 좀 상당히 좀 튼튼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웹소설에서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드라마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이제 작가가 바로 이제 드라마 작가가 정말 각광을 받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웹툰이 만들어지고 그 웹툰을 기반으로 또 드라마가 제작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터블루는 지금 현재 무협소설에 대한 IP라던가 그러니까 저작권들을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3분기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약 64.7% 정도 요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동아미디어라던가 영상미디어라던가 이런 쪽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서의 매출 기반이 보다 더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쪽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비중이 조금씩 낮춰가면서 기존의 일단 본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상승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자면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 로봇이라는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로봇만 일을 하는 거는 완전 로봇 자동화가 된 거고요. 협동 로봇은 사람이랑 로봇이 같이 움직이는 소형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카페에서 그 로봇팔이 음식용 제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요. 치킨 튀기는 것도 보셨어요? 치킨은 못 봤어요. 치킨 튀기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2천에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카페나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뭐 촬영 카메라 조작이라든지 물류 창고 등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LG화학, 현대차, 샤넬, 뭐 에르메스 이쪽에서는 이미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장사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1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율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실적을 꾸준하게 달성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북미랑 유럽 시장에 진출을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적 자체가 조금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하이브입니다. 사실 그 엔터 4사 중에 하이브만 유독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하이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T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안 좋았던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거대한 플랫폼을 차지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약 8% 정도가량 상승을 하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마마에서 이제 14관왕을 하이브가 좀 다 쓸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마마라는 게 일단 예전에는
가요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마마라는 이런 어워드 행사가 정말 크게 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14관왕을 차지했다라는 것들은 큰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브에 최근 이제 방시혁 의장의 이런 이제 게임 산업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각화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적인 부분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였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본업이 먼저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추가적인 수익에서 게임 산업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체질 개선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본업들을 하면서 추가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4분기,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연말에 있는 공연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공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마지막 종목, 더 네이처홀딩스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원래 하이브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앞에 대표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하이브가 구독 서비스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뉴진스 구독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위버스 전체에서 해서 아마 저는 성장성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4사 중에 예, 위버스. 뭐 하이브. 네. 위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알겠습니다. 네, 제 거는 더 네이처홀딩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최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랜드 자체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내수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장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성장률이 56% 정도 되는데, 뭐 성인, 키즈, 뭐 브랜드 모두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네. 백화점, 온라인, 홈쇼핑 굉장히 채널이 다양한데 3개 채널 모두 평균 성장률보다 크게 상회를 또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대이긴 한데 패션 기업들이 사실은 온라인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 근데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으면 괜찮은 게 영업비용 자체가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제 19년도에 대만에 이제 도매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FNF가 말 그대로 MLB 키즈 수출할 때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매 거래에서 직진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매출이 급성장을 했는데 올해 아마 직진출로 대만 거는 전환을 할 것이고요. 네. 홍콩은 이미 직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중국 티몰에 공식 런칭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2월 안에는 중국 안에서 조인트 벤처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또 오픈 예정되어 있거든요. 딱 그 예전에 MLB 키즈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거래일 제외하고 연일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지앤원 에너지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좀 매출이 나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앤원 에너지의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리튬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지앤원 에너지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외국인의 수급들도 약 한 47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런 또 상한가를 가는데 또 많은 기여를 좀 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지앤원 에너지 어제 상한가 간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열 난방과 수열 냉난방 이런 쪽을 좀 많이 시공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요 시공 사례가 이제 네이버의 네이버의 이제 이사옥 등, 그리고 그다음에 제2롯데타워, 서울시 신청사, 그다음에 한국전력 신사옥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수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네온 메가시티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런 상한가를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가총액이 1,9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테마, 자, 네옴시티와 그 다음에 바로 리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부분이 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앤원 에너지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시면서 목표가 7,000원 이상이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좀 밀리긴 하지만 6,320원까지 올라섰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7,000원 이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혜논 에너지는 이제 리튬에 대한 사업이 아직까지는 뭐 뉴스로만 나왔지 아직 실제로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이상으로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논 에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길건 FC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이죠? 저는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최근에 이제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업황의 회복 자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큰 단체 급식 들어갔는데 얘기했지만 유통 식자재 들어가는 쪽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뭐 유통사, 병원사, 복지관들도 꾸준하게 들어갔는데 최근에 업황 자체가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의 시작 지점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은 그렇게 높게는 안 잡았어요. 8,000원 정도 잡았고요. 반대로 손절 라인은 한 6,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금호건설을 좀 탑픽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일단 금호건설의 탑픽 이유는요.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약 640조 정도의 투자 가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 빈살만이 1,300조. 특히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네옴시티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주들이 연이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킹살만 공항 쪽에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서 금호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탑픽으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약 8,000원 초반대인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를 설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9,000원 정도, 9,100원에서 9,200원 정도 사이로 잡아서 보시면 부담 없이, 부담 없는 가격에서 접근이 용이할 거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길건우 FC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